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핫톤 나노레거시 시리즈. 얘가 거의 뭐 마지막 시리즈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오, 와우! 색깔! 와우! 색깔 너무 예쁘죠? 얘, 와우! 헐트 어택! 심장. 헐트 어택. 심장 후려치기 뭐 이런 거잖아요. 심장마비.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메사 렉티파이어 듀스톤이나 트리플렉 뭐 이런 사운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허토테 그 강력한 사운드일 것 같아요. 네, 개인에서 조금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헤드로서 굉장히 사운드 되게 풍부할 것 같고 5W라서 어느 출력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모조 다이아몬드 그리고 퍼플 윈드 바로 전에 했던 브리티시 인베이전하고 예 헐터테까지 예 와. 지금 거의 뭐 헤드를 거의 뭐 모든 헤드를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운드 들어오면서 시작하기 전에 자, 무게 460g. 네. 자, 개인이 궁금해지는 허트 어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아하. 네. 이번 시간에는 핫원의 핫톤의 핫 어택. 핫톤의 핫어택. 예. 핫톤 핫어택. 예, 핫어택. 네, 아우, 나 이런 거. 심장마비죠? 좋아요. 예. 뭔가 라임이 살아있는 예. 그런 언어 유희 되게 좋아해요. 네. 색깔도 좀 강렬하고요. 네. 게다가 얘 핫어택은요. 예. 메사북이 렉티파이어 메탈 사운드. 그러니까 이게 모조 다이아몬드, 퍼플 윈드, 이 브리티시 인베이션, 네. 핫어택. 네, 네 개. 색깔이 다 달라. 아, 다 갖고 싶어요, 진짜. 메사, 네. 뭐 복스, 네. 팬더, 뭐 마샬까지. 복스 마샬. 네. 진짜. 예. 우리의 워너비 앰프 헤드들이잖아요, 예. 사실은. 딱 정말 네 가지 프론트에 있는 와. 이걸 이런 식으로 네 개 앰프들을 다 가지고 싶다는 말이 제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이 친구는요. 우선 메사 앰프나 이런 앰프 헤드들을 가져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그거에 대한 가져다니기가 힘든 게 아니라 비싸죠. 아, 사지도 못할 뿐더러.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기타 앰프로 지금 복각을 해놓은 상태죠. 복각이라기보다는 사운드 구현을 해서 재현을 네. 한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아까 오프닝에 400몇십그램이었죠? 네 440그램. 예, 네. 그냥 거의 무게가 없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게인 노브가 되게 간단해요. 게인하고 볼륨 양쪽에도 있고요. 네, 가운데에 EQ. EQ 값, 네, 스레밴드 EQ 값이 있고요. 네. 뒤에는 이제 저희 샌드 리턴으로도 뽑을 수가 있는 FX 루프 네, 돌릴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라인 헤드폰 아웃풋 네, 그리고 억스인도 있어요. 네, 외장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MP3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큰 앰프에는 없는 거 있잖아요. 네네. 마샬 앰프에 헤드폰 단자 이런 거, 옥스 이런 거 없잖아요. 아하.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또 그렇네요. 네, 노브는 큰 거에 큰 앰프랑 똑같은데 기능은 똘똘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똘똘이는 그러니까 연습도 해야 되니까 막. 이게 그러니까 되게 똑똑하게 만든 느낌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다 기능이에요. 그래서 염승용 헤드로 네. 엄청 저는 거의 뭐 1인자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 연습용 헤드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홈레코딩 시에도 얘는 이제 어쨌든 헤드니까 프리가 네. 되잖아요. 프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프리앰프 대용으로 이제 다 모든 시스템을 얘로 물려가지고 빼면은 네. 기가 막히겠네요. 발려서 나오죠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진공관은 아니니까. 네 진공관 아니에요. 끄면 네. 탁 꺼지고요. 키면 바로 켜져요 그냥. 탁 켜져. 그냥 켜지 그냥 그냥 소리 납니다. 그냥 온오프예요 온오프. 네네 온오프. 그래서 네. 이게 뭐 4옴에서 16옴의 네. 캐비넷 그냥 자연적으로 자동값 그 영역을 호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5와트 너무 작기 때문에 네, 여기 플로어 앰프 네. 플로어 파워 앰프 포터블 플로어 파워 앰프 네, 라우드스터는 75와트니까 네, 5와트에서 75와트로 꽁충 뛸 수 있는 예. 네, 그런 좀 장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두 개 같이 사용하면은 못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네네. 무대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헤드들 네, 내 손 안에 넣을 수 있다. 이런. 가격은 다 네 개가 다 똑같죠, 거의. 네네네. 가격은 12만 9천 원이에요. 아, 네 개 다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고 머스트예요? 네, 머스트 해브. 아. 자, 우선은 얘는 매사 후기의 렉티파이어이기 때문에 네. 한번 게인을 이빠 엄청나게 올려서 한번 네,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다이렉트로 꽂았고요. 5와트입니다. 진짜 잘 먹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이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연습을 멈출 수가 없는 사운드죠. 네. 네. 그러면. 네. 요거 조금 부족하니까 네. 바꿔서 플로어를 플로어를 연결해야죠. 그렇죠. 네, 플로어 앰플 연결하고 이게 75와트죠. 네. 로드스터. 좋다 이거 진짜 와. 터질라 그랬다 터질라 그랬다 와와 네. 멈출 수 없는 오. 사운드 이거 진짜 메탈러들한테 네, 최고 진짜 최고. 좋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최고 이거는 집에서 가지고 놀기도 너무 좋고 네. 공연장에서도 사실 그 메인 디스트 없이 네. 이 헤드 하나로 사실 이게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화이트 노이즈가 좀 개인에서 좀 거슬린다 치면 노이즈 게이트 쓰시면 돼요. 네, 노이즈 게이트 그거 쓴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 예. 네, 노이즈 게이트 잘 쓰면은 네, 되게 더 깔끔해지고 네, 훨씬 연주 규정이 확실히 되고 좋아요. 연주 실력 되게 깔끔하게 연주하는 느낌이 많이 나니까. 아, 화이트 노이즈 이 정도 나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시원하지 뭐 시샤리. 네, 뭐가 공연하기 전에 뭐 이글이글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그렇죠, 그렇죠. 와, 이거 너무 예쁘네요. 와. 얘는 뭐 얘도 이제. 그 메사도 사실 너무 비싸요. 메사 미니가 나왔다 치더라도 아, 되게 비싸요. 한 200 몇십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차라리 저걸 사면은 뭐 차라리 뭐 렉을 산다 아니면은 POD 아, 뭐 그런 걸 하나 사거나 아니면 네. 기타를 좀 더 좋은 걸 사시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얘는요 메사 사운드 지금 딱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 울리는 웅장감하고 그 뻗는 지금 EQ 아까 EQ 쉐이핑이 예, 기가 막혀 기가 기가 막혀 예, 진짜 기가 막혀 코가 막히고 진짜 난 무슨 저기 무슨 저거 멀티 이펙터로 조절하는 그쵸 그쵸 예, 아니면 뭐 이펙터 하나 건 예, 것처럼 예. 깎임 정도가 아~ 너무 선명도 너무 높고 예. 너무 좋네요 네 지금 이거 연결을 바꿨는데요 예.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을 예. 했는데 예. 샌드
아웃으로 샌드아웃에서 컴퓨터로 간 거죠. 네, 컴퓨터로 간 거예요. 우선은 그 소리 좀 들려드릴게요. 지금 게인은 좀 줄였는데 오! 이것도 풀게인이네요. 풀볼륨 풀게인. 자, 그럼 이제 우리 억스가 아니라 헤드폰 단자. 네, 헤드폰 라인 아웃으로 네. 뽑아 볼게요. 저 여기 네. 뮤트 해 주세요. 헤드폰 여러분들 이거 이거 단자에 네. 5호째 낄 수 있는 이런 총알잭이 있어요. 네, 그거 하나. 네, 이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선은 얘 5와트의 그냥 본연의 얘 소리만 들었을 때 조금 찢어지죠? 네, 샌드로 물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찢어지고요. 네. 너무 그냥 생 말도 안 되는 프리가 없는 애를 네. 그냥 스피커에 꽂은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면 안 되고 여기 아웃풋, 네. 예, 헤드폰 아웃풋으로 보내면 네,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인터페이스 헤드폰 아웃풋에서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럼 좀 나아요. 네. 그러면은 레코딩 할 때 얘 본연의 소리로 우리가 그 헤드폰에 듣는 것처럼 아니면 이 앰프 캐비닛에 나는 것처럼 그 정도 소리가 네네네. 그대로 나니까 네, 샌드에는 그냥 이 샌드에는 FS 루프로 네, 이렇게 사용해서 이펙터 물리거나 네, 그런 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네 말고 이제 퍼플 윈드나 모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네. 그땐 샌드로 돌렸는데도 사운드가 그나마 괜찮고 했던 거는 요거. 로드스터 요거 써서 네 얘가 좀 더 받아주는 그 힘이나 이런 영역대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선 샌드로 돌리는 것보다는 네. 여기에 헤드폰 있는 단자에? 헤드폰 라인 아웃풋으로 네. 이렇게 돌리셔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컴퓨터랑 연결을 해주시는 게 네, 최적의 연결 방법이라고 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우선은 뭐 어쨌든 컴퓨터로 연결을 하든 일로 연결을 하든 댐핑감이나 안에 있는 바텀 그 사운드 네. 자체가 네. 되게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냥 헤드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냥 메사 앰프요? 메사북이 맞아. 메사북의 앰프 그냥 뭐 꽂았을 때 뭐 레코딩 시에 그 사운드 느낌이 나요. 우리 마크 5 렉티파이어가 없군요. 우리 이렇게 많은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마샬 너무 크고 하니까. 헤드를 네. 다이어. 그래, 그 네 명 쓰면 되겠네. 쓰질 못하잖아. 아니 복수도 안 쓰잖아. 네, 우리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크고 무겁고 뭐 하나 하려면 아퍼 이런 거. 아 그러네. 얘 그냥 연결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 되나. 예, 그렇고. 막 아 뭐 좀 건우한테 뭐 시키기도 편하고. 맞아요. 저 연약한 애가 막 앰프 들고 막 튜닝볼로 등대기면 얼마나 좋. 건우 어떡, 고생 어떡해. 많이 합니다. 예, 진짜. 참 그 못할 짓입니다. 예.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한 줄평 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개 다 사십시오. 네, 어허, 네. 버즈비에서부터 바꾸자. 아주 좋은 평, 아주 좋은 평입니다. 몇 대? 몇? 8.5. 9.5. 야, 네. 저는 네 개를 다 샀을 때 그 뿌듯함. 그렇지. 그 뿌듯함이 9.5 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도면. 그러니까 50만 원. 가지고 네. 앰프를 앰프도 네 개를 산 거야. 하나도 제대로 된 거 못 사요. 한 4분의 1개 한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노브 10개 정도 살 수 있겠다. 뭐 50만 원짜리 앰프라 그래 봤자 있는 게 없어요, 잘. 없죠. 네, 없죠. 못 쓰죠, 그런 못 거는. 써요, 못 써요. 맞아요. 그렇죠. 이 앰프 헤드 하나하나는 각자 개성이 굉장히 뚜렷하고요. 그리고 5와트라서 뭐 조금 약간
그 법률소에서 좀, 네. 떨어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로드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확 시킬 수가 있고요. 게다가 레코딩 시에 이 앰프 특유의 본연의 그런 맛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특이한 나만의 사운드 네, 그런 걸 만들어 볼 때 사운드 메이킹 면에서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앰프 헤드 미니 네. 앰프 헤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요. 핫톤은 어디까지 만들지 되게 궁금해요. 네. 여러 가지의 종류의 헤드에서부터 페달, 볼륨, 와우, 네, 멀티까지 버릴 것 없는 그런 다방면의 이펙터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되는 회사고요. 네, 막 저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막 프리드만이나 아, 프리드만 저기 더 5150. 뭐 5150이나 이런 거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저 그런 거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런 거 복각하거나 그런 사운드 재현하는 이펙트는 별로 없어요. 없어요. 있어도 비슷하지 뭐 그냥 그래요. 뭐 와 이거 되게 잘했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150 앰프 같은 거는 뭐 베네일론 추종자 아니면 써먹을 데가 잘 없어요. 그렇죠. 아니면 레코딩 시에 리앰핑이나 네, 그렇게나 싸울 때 서브로 많이 쓰죠. 네, 네, 근데 그런 이거가 있었고. 이런 걸로 나왔으면 다 사겠다. 그렇죠. 네, 왜냐면 비싼데 그거 예. 사운드 재현이 가능하니까 저 여러분들 핫톤에 되게 획기적이고 귀엽고 재기발랄한 그런 이펙터들의 시리즈였습니다. 나노 시리즈 이거 다음번에는 네. 오렌지 나올 것 같아요. 아, 시리즈로? 네, 오렌지 나올 것 같아요. 뭐 그 복스 다음에 오렌지잖아요. 그 스타 보통. 뭐야? 블랙스타? 블랙스타 뭐 이런 거는 안 되나? 블랙스타. 근데 옛날 것 옛날 것만 하니까 하는 걸로 봐서 오렌지도 오래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오렌지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오렌지도 그러고 보니까 오래됐네. 예, 오래됐어요. 옛날에 와 오렌지 나왔다 막 이랬었는데 예. 아 참. 네, 저희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 오늘 그 나노 시리즈 마지막으로 허터어택과 함께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뵐 거고요. 아직 코로나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